안녕하시죠? 어느덧 빨리도 지나갑니다. 벌써 봄이 됐어요? 봄이 됐습니다.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눈발에 뭐 복잡했었는데, 금방 봄이 됐네요. 이제 좀 지나면 또 더위에 시달리는 여름이 오겠죠? 온난화 시대가 돼가지고 더 자꾸 더워진다 그러길래 괜히 걱정됩니다. 귀걸이가 링이다, 링 귀걸이 하셨네요. 그리고 뒤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옆에 머리는 짧게 자르셨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분을 모시게 됐는데 이분은 참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에요. 벌써 딱 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죠? 이분은 제가 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707 특전단에 하셨대요. 707 특전단. 저는 그 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생소하지요. 훌륭하신 분이죠. 707 특전단.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네요.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계산하기는 지금 와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죠. 이분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가정에 잘 있었지만 군에 계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죠. 그런 점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겠죠. 707 특전단입니다. 뭐 옛날부터 공수 특전단 뭐 이런 거는 있는데 707 특전단에 대해서는 검색해 봐야 알겠죠. 707 특전단입니다. 자, 사인은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잠시 후에 쇼트 영상에서 사인 집어넣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.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날 되시고요.